네, 경기도 광명갑 유목영 의원입니다. 차장님, 문재인 정부 저 차장님께 드려요. 네. 예. 문재인 정부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강조했었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개방하면 530명 수준이었던 경호처 정원을 70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전 정부의 경호과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했다며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경호처 30%, 즉 400명대를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원 감축 했습니까? 경호처는 그때 저희가 감축은 얘기가 없었고 지금 저희들 경호처 인원이 일단 400명대를 줄이겠다라고 인원 감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30% 감축은 비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봤어요. 그럼 정원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경호처 현황 자료를 보니까 738명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표 지금 나오죠? 네. 예산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9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호 실패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상황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도 모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전 정부가 어땠는지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확인하겠습니다. 네. 윤 정부 경호처는 올해 예산을 20% 올렸었고 내년에는 15% 증액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화면 나오죠? 인원 감축하실 겁니까? 아니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사과 먼저 하고 저는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전 정부 계속 비판하고 뭐 인원 뭐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는 하셔야죠.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했으니까 비판했으면.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사과 한번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윤 정부 모든 부처가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자며 국가 R&D 예산마저도 16.6%나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경호처의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경호처 인원이 이제 정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금 그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호 대상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네 분만 자 계속 제가 봐요. 질의를 할게요. 제가 네. 질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가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 경호를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CCTV, 드론, 로봇 등 첨단 장비를 갖추느라고 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첨단 장비로 대체한다라면 그럼 첨단 장비가 들어가면 인원은 감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첨단 뭐 장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인원은 줄이지 않고 있어요. 더 늘려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경호 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까지 해줬습니다. 애초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 아닌 만큼 용산청사의 경호 관련 시설을 구축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졸속 이전을 하면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청 연쇄 이동이 잇따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관 과밀화로 인해 합참은 2,300억 원을 들여서 남태령 수도 방위사령부 역내로 신축 이전하겠다며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이 경호 국방 등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불러일으켜 놓고 예산을 올려달라니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뻔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 완전 개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운영위원 때 질의를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세컨하우스로 저는 변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실 이전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도 지금 현재 꽉 막혀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전 정부 탓하면서 무계획, 무절차, 졸속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이 부분 먼저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경호과대 비판 언급 당장 저는 지금 한번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과하셔야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드릴 거 아닙니까?
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하고 비판하셨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했고 열린 공간 만들지 뭐 초동 공간 못 만들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 먼저 사. 그리고 저는 예산. 근데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빈관하고 영빈관하고 그거는 이제 저 그래서 자 이목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이쪽에 영빈관 예산 좀 주세요. 예. 예. 저 이목경 의원님 위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경호처 인원 증가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 드렸지만 45명 증가했는데 이 45명 증가한 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늘은 것 때문에 저희 경호 대상자가 이제 증가되니까 인원을 거기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학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용산 이전과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경호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과학 경호가 됐던 것이 이제 또 용산 이전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지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뭐 합참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호적인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하셨던 말들을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지금 현행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한 번 정도로 사과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다 돌격 이전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돌격 이전 해놓고 전 정부 탓은 다 해놓고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전 정부 탓은 네, 저희가 안 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